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급센터 운영 중단에 이렇게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 모양인데 다음 달 말까지 10곳 정도가 아마 문을 닫을 것 같다 그런 소문입니다. 예, 이게 보니까 예, 응급의학과에 계시는 전문의들이 이탈이 예,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24시간 운영 응급의료 마지노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게 한 곳에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처리가 되네요. 하루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급사태에 빠져가 여러분들 병원으로 실려오는 사람들이 150군데에서 200군데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네요. 이게 예. 이게 보니까 예. 한 군데 한 군데 예. 다 합쳐가 아니고 예. 권역별로 응급 의료센터 한 군데 여러분들 환자 수가 하루 평균 150에서 200명 정도가 된답니다. 대개 이러면 음살도 있겠지만 대개 응급질환자겠죠. 중증이나. 그러니까 의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권역 응급의료센터 한 군데당 평균 하루 150에서 200명의 중증 응급 환자를 받는데 그 운영을 중단한 경우 해당 권역 환자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권역 병원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응급의학과 전문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상당수가 한계 상황에 달한 만큼 앞으로 순천향대 천안병원처럼 한 달 내 일부 운영을 중단한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응급의료과 전문가 사이에서는 전문의 사이에서는 다음 달 말까지 10곳이 문을 닫을 것이고 구체적인 병원명까지 포함된 리스크가 돌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권과 충청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응급의료과 전문의들이 다음 달까지 10곳 정도는 운영을 일부 중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 상황인 겁니다. 속초의료원이라든지 충남 천안 순천항지런 병원 사례뿐만 아니고 10군데 정도가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 2월 달에 전공의 병원 이탈 이후에 경무에 시달리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속속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중증 응급 환자에게 최후의 보루인 권역 응급의료센터 상당수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순천항대를 포함해서 다음 달까지 10곳 정도가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 한양대 병원 응급실 인력 부재로 중증 외상 환자 수용 불가 서울 이대 목동병원 안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정신과 응급실 진료 불가능 경기 아주도병원 안과 질환 안구 외상 환자 진료 불가능 충남 당국대병원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환자 수용 불가능 상황이 한 곳에서 이런 150명이 200명을 처리해야 되네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힘든 일이네요. 이렇게 많을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권역별로 응급의료센터에 당직자가 여러분들 당직자 당직을 다음에 낮시간하고 당직을 다 합쳐가 여러분들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위급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이나 다 합쳐가지고 CPR이나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걸 다 쓸 거 아닙니까? 전국에 44곳이 있네요.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 365일 동안 문을 열어야 되네요. 의료 공백 사태가 5개월째 이어지는 동안 당직을 거듭하며 피로가 누적된 탓에 전문의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근무 일정이 너무 빡빡해지는
자는 시간 외에는 모두 일만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영구는 꿈도 못 꾸고 서로 얼굴을 볼 때마다 버티십시오, 살아남읍시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비수도권 병원에서 근무하신 한 분 말씀이네요. 예, 저도 뭐 이 문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다루는데, 이제 그 다루는 과정에서 한국의 의료 실상, 또 전공이나 전문의들의 역할이라든지 그분들의 상황, 환경 이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이해되고, 그것도 그 이해된 것을 방송 보시는 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계속 다루는데,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시네요. 뭐 이 방법을 해결하는 것은 조기용 장관께서 국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루속히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것이고, 그 전공의들이 복귀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전공의 7대 요구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대통령 이하 보건복지부 관리들께서 이 문제를 순리대로 그리고 정도대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번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양보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결국 의료 시스템은 파국을 맞을 것이고, 이 정책 라인에 관여되신 분들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순리대로 그렇게 미련하지 않는 현명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